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드론의 항공법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정말 이 영상 한편으로 드론 항공법을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제가 드론 관련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드론 관련 정보들을 좀 공유하다 보니까 항공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드론을 날리는 분들이 항공법에 대한 오해 없이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까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네, 플라이 송쌤에게 배우는 드론 항공법 핵심 정리편입니다. 자, 우선 목차는 1. 비행 승인 신청에 대한 이해, 2. 특별 비행 승인에 대한 이해, 3. 항공 촬영 신청에 대한 이해, 4. 조종자 자격 증명에 대한 이해, 그리고 5. 비행 장치 신고에 대한 이해의 순서입니다. 자, 먼저 비행 승인 신청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행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곳은 첫 번째 관제권, 두 번째 비행 금지 공역, 세 번째 150m 이상의 고도인 경우에는 드론 원스톱.go.kr에서 확인을 하시고 비행 승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봤을 때 초록색깔처럼 보이죠? 요 색깔 반경 1, 그래서 공항 반경 9.3km입니다. 여기는 관제권이고요. 그리고 빨강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곳이죠. 여기를 P공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Prohibited 공역입니다. 금지된 공역. 그래서 관제권과 금지 공역은 반드시 비행 승인 신청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150m 이상 고도.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 날리든 150m를 넘겨서 내가 비행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비행 승인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과태료를 살펴볼게요. 비행 승인 신청이 필요한 곳인데 비행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미승인 비행 시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이 나오고요. 내가 승인 신청은 했는데 날리다 보니까 이 승인 범위 밖을 나갔어. 근데 여기서 걸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내가 드론 원스톱에서 보니까 비행 승인이 필요가 없는 공역이라서 그냥 날렸는데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비행 승인이 필요가 없는 공역이지만 관리 주체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가 어디냐면 뭐 사유지, 국립공원, 문화재, 해수욕장, 국가 중요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 주체나 관리하는 기관의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드론 원스톱에서 관할하는 비행 승인은 항공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공청은 우리나라의 하늘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여부를 승인을 해주는 게 이제 항공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유지, 국립공원, 문화재, 해수욕장, 국가중요시설과 같은 관리기관에서는 이 영토를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이 날아다니다가 추락을 하거나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고 뭐 사유지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비행 승인 공역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협의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담당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내에서는 드론을 마음대로 날려도 될까요? 네, 실내, 즉 사방과 천장이 막혀있는 실내에서는 승인 없이 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반드시 하셔야겠죠.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서 내가 뭐 여기 드론 비행 승인 필요 없이 날릴 수 있어요 하고 날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박물관, 미술관, 뭐 카페 이런 것도 다 관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인이나 관리자한테 허락을 받고 날리셔야겠죠. 자, 그러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고도는 몇 미터까지인가요? 바로 150미터까지입니다. 이 1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행 승인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반 시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 150m 기준이 뭐냐면요. 지표면, 즉 여기서 말하는 지표면은 지표면과 뭐 건물, 산과 같은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위로 150m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도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산도 산을 따라서 150m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산 정상에서 150m를 올리고 쭉 간다 이러면 불법 비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150m인데 여기서도 150m가 여기는 뭐 한 500m 넘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추가적인 규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행 승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관제권, 비행 금지구역, 그리고 150m 고도가 넘는가를 살펴봤을 때 넘으면 비행 승인 받으시고요. 아, 넘지가 않아. 안 넘는데 사유지 국립공원 문화재 국가 중요시설이 있는가? 여기서도 또 추가적인 허가나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고도 150m를 넘는가? 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셔서 승인을 반드시 받고 날리셔야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특별 비행 승인에 대한 이해예요. 특별 비행 승인은요, 특별하게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케이스인데, 가시권 밖으로 비행하는 경우, 즉 시야 밖으로 날리는 경우예요. 근데 이건 좀 애매해요, 요새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중요하죠. 야간에 비행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야간은 일몰 이후와 일출 이전입니다. 이건 제가 24년도 첫 번째 콘텐츠로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 비행 신청을 하셔야 되고, 특별 비행 신청은 마찬가지로 드론 원스톱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특별 비행 신청을 하지 않고 날렸을 경우 1차 100만원, 2차 150,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다음은 항공 촬영에 대한 이해예요. 항공 촬영은 항공 촬영 시 군사시설, 보안시설 등 촬영을 해서는 안 되는 촬영 금지 시설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주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론 원스톱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럼 항공 촬영 신청이 필수인가? 아, 필수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촬영 금지 시설을 촬영했을 경우의 책임은 당사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내가 드론을 띄웠는데, 띄워서 촬영을 했는데, 내가 촬영한 곳에 촬영 금지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민간인은 잘 알 수가 없죠. 요걸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촬영 금지 시설, 이런 국가 주요 시설을 관할하는 군부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다 확인을 받는 개념입니다.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드론을 날릴 거고 드론을 촬영을 할 건데, 여기 혹시 찍으면 안 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를 확인받는 게 항공 촬영 신청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린 잘 모르니까 잘 모르면 그냥 신청하는 게 마음 편하다라고 대부분의 이제 드론을 날리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자, 다음은 조종자 자격 증명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거 되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매빅 미니 날리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드론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250g 미만, 그리고 250에서 2kg, 2에서 7, 7에서 25, 25에서 150kg까지가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 중 드론입니다. 자, 여기서 250g 미만의 드론은 대부분의 완구 드론인데, 여기에 플러스 DJI 미니 드론과 오텔 나노 드론이 249g이잖아요. 얘네들은 자격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증만 필요가 없는 거지, 비행 승인이나 항공 촬영 시에는 똑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거예요. 250에서 2kg 사이의 드론은, 즉 DJI 에어 시리즈, DJI 매빅 시리즈, 팬텀 시리즈, 그리고 오텔 에보 시리즈는 4종 온라인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 4종 온라인 자격증은 6시간의 인터넷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면 발급이 되는 자격증이고요. edu.cosa.or.kr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kg를 초과하는 드론들, 2에서 7, 7에서 25, 25에서 150kg의 드론들은 드론 전문 교육 기관이 있죠. 여기서 자격증을 발급을 받고, 자격증 종에 따라서는 비용이 발생하기도 해요. 인스파이어, 그리고 농업용 드론, 뭐 산업용 방제용 드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격증이 없이 드론을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1차 150, 2차 225만원, 3차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뭐 내가 DJI 에어나 DJI 매빅 드론을 샀어요. 근데 4종 온라인 자격증 없이 드론을 날렸어. 근데 뭐 이러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잡혔어요. 그러면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자격증 없이 드론을 날리셨네요 하고 벌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격증은 비행 승인 할 때, 비행 승인 신청을 받을 때 첨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미니는 해당이 안 돼요. 미니는 첨부를 안 해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내가 드론을 날리다가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뭐 이때 나 조종자 자격 증명이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 PDF 파일 같은 거를 휴대폰에 꼭 저장해두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비행장치 신고입니다. 비행장치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리 목적으로 쓸 때는 무게와 관계없이 신고를 하셔야 돼요. 즉 내가 영리 목적으로 미니를 샀어요. 근데 미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미니는 249g이잖아요. 근데도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비영리 목적으로, 아, 나는 드론으로 돈벌게 아니고, 나는 그냥 드론 가지고 놀 거예요. 근데 하필 드론의 무게가 2kg가 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는 한 3kg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인스파이어를 샀어요. 근데 비영리 목적으로 쓰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했을 때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고요. 또 이렇게 신고를 한 드론들은 신고 번호를 부착해야 돼요. 또 신고 번호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뭐 내가 그냥 가라로 좀 부착을 했어.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가 1차 50만 원, 2차 75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와 드론 정보 포털에서 정보를 찾아봤고, 2024년 2월자 기준입니다. 뭐 앞으로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뀐 내용들은 또 제가 추가되는 컨텐츠로 알려드릴 거고, 요 정도 내용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뭐 비행 승인 촬영 신청을 절차적으로 잘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리 완료라고 떴어. 그럼 그냥 날려도 되냐? 아닙니다. 자, 이 처리 완료는 내가 신청안이 민원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다는 뜻인 거거든요. 자, 뭘 보셔야 되냐면 이 보완 사항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보완 사항에 보시면 처리 완료라고 떴더라도 뭐 부분 승인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날리기 전에 뭐 어디 번호로 꼭 연락을 해라. 어디 번호로 비행 전후에 문자를 보내라 등의 꼭 추가적인 내용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안 하시면은 또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처리 완료됐다고 바로 날리지 마시고 반드시 보완 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날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콘텐츠를 만들었던 적이 없는데 마음속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항공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좀 널리 널리 공유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드론 취미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